안 그래도 힘든 출근길을 더 힘들게 하는 만원 지하철. 한 번 놓치면 한참 후회야 오고, 겨울나 타면 호흡 불가. 이 험난한 지하철 출퇴근길, 해결 방법이 없을까? 아직 있어? 그래요. 지옥철 때문에 퇴사하기 일보 직전에 솔깃한 기사 발견. 지하철 정차 패턴만 달리해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?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 도시철도 급행화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달려갔다. 달려 달려! 왜 급행화를 해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출퇴근 시간이 아주 긴 편. 그 원인 중 하나는 지하철 평균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는데, 급행화가 이뤄져 지하철 평균 속도가 시속 10km만 빨라져도 출근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고 한다. 우리나라 지하철에 적용할 수 있는 급행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대피선을 신설해 급행열차를 운영하는 방법, 또 하나는 정차 패턴을 재조합하는 방법이다. 그 중에서도 정차 패턴 조합 방법은 선로를 새로 만들 필요도 기존 지하철 운행을 중단할 필요도 없어 서울과 같은 도심에 아주 적합하다. 어떻게 운행하는 거냐면, 하나의 지하철 노선에 A, B 두 패턴의 열차를 운영하고 두 열차가 정차하는 역을 달리하는 건데, 정차하기 위해 열차의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다시 속도를 올리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, 이렇게 정차역을 중간중간 건너뛰기만 해도 전체 통행시간의 10% 개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1시간이 걸리던 출근길이라면 최소 6분을 줄일 수 있다. 아침에 6분은 큰 거 아시죠? 어디 한번 타보자. 2번에서 5번역으로 가는 경우 열차 B를 타고 4번에 도착한 뒤 다음에 오는 열차 A로 환승해 5번으로 가면 된다. 어렵지 않다.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있다.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대기시간 증가. 현재 다음 열차가 오기까지 대기시간은 약 2.5분. 정차 패턴 조합법 적용 시엔 목적지로 가지 않은 열차는 보내고 다음 열차가 또 오기를 기다려야 하니 2.5 곱하기 2, 즉 5분을 기다려야 한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개발됐는데, 바로 개량된 신호 시스템. 앞 열차하고 뒷열차 간에 너무 이게 가깝게 가면 부딪힐 위험이 있어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그런 장치가 신호 보안 장치거든요. 이 신호 시스템이라는 게 신호등이 아닌 건데. 더 똑똑해진 신호 시스템이 적용되면 안전거리가 좁아져도 운행이 가능해져서 열차 하나 기다리는 데 1.5분, 두 개 기다리는 데 3분 정도로 열차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든다고 한다.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다. 아예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승객이 있을 수 있다는 것. 한 정거장만 이동하는 단거리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인데, 어떤 패턴의 열차를 타든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다. 그런 승객의 수는 전체의 1% 정도. 이걸 0%까지 줄이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한다. 철도 연구원의 소임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, 더 많은 급행열차를 더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현재의 시스템과 시설을 그대로 활용한 지하철 급행화 연구.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니 좀 아쉽지만, 내 출퇴근길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좀 든든하다. 오늘은 또다시 콩나물 시루에 몸을 싣고 집으로 떠나도 기대해본다. 언젠가는 실현될 쾌적한 출퇴근을.